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현장의 대비 상황을 진단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난해 8월 발생한 춘천 의암호의 선박 전복 사고를 짚어봅니다. 모두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그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청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의암호. 선박들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으려다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300여일 만에 찾은 의암호. 복구된 수상 통제선 밑으로 배 한 척이 다가가자 호숫가에 설치된 비상 방송시설에서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안전구역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안쪽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는 첨단 장비와 호수 감시용 CCTV가 댐에 설치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댐의 방류 시 하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던 방류 예 경보를 댐 상류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수상 안전 관리 지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선박 출항 금지 조치나 인력 통제 등 댐 수문 방류 단계에 따른 안전 대책을 담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의암호에 나가 선착장이나 수상 레저 업체의 각종 시설물이 제대로 고정됐는지, 불법 시설물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선착장에 대해서도 그 헛줄 그 고정줄 고정 상태라든가 낡았으면은 뭐 위험하다고 교체하시라고. 하지만 인공수초섬 관리에 대한 책임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10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인공수초섬이 떠있는 중도 선착장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사고 당시 떠내려갔던 인공수초섬이 이렇게 검은 천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1년이 다 되도록 치우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남은 인공수초섬을 조만간 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장마철 전에 완료될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